갈비뼈를 피아노 쳤다니까? 진짜지? 그 정도는 아니고. 근데 미미가 은근히 친한 사람이 많아요. 나를 데리고 신촌 거기 공원에 있다가 우리 그걸 뭐라 그러지? 1차. 1차. 1차라는 그 파티가 있어요. 레즈비언들끼리 소수의 인원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가게를 빌려서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자주 데려갔거든요. 그래서 미미 때문에 그래서 가고 하면서 친구들도 많았잖아요. 옛날에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도 친해져서 막 그렇게 놀고 막 그랬어. 맞아. 우리 막 가출했을 때 다 같이 막. 나 매기냐고 불렀니? 아니. 아니. 아, 너 그런 얘기는 안 했나 봐. 너 팬들한테. 강티나님 후원 5,000원 올드 퀄리티 맛. 쓰이님, 미미님, 주방할게요. 미미님, 반갑습니다. 나 있다, 이거 뭐야? 너 유행어? 나 있다! 나 있다! 아니. 나 이거 이렇게 했어. 맛! 맛! 아니, 얘가 또 왜 이래? 맛! 이렇게. 맛! 그렇지. 거기서 그걸 좀 더 크고 빠르고 짧게. 맛! 잘했어. 좋았어. 맛! 나 있다! 멋있게. 아, 디저트는 나 그거 먹고 싶어. 뭐? 빙수. 아, 근데 너 냉면 먹었더라고 아까. 메밀면. 그러니까 덥지. 차가운 거 먹을 수 있어? 가짜 이빨이라서 살짝 시리긴 하지만. 몇 개 나갔니? 8개. 아, 그거 잘 깨진다며. 아, 나는 안 깨지는 도자기 같은 세라믹으로 막. 그래서 내가 웃을 때 밑에를 안 하고 위로만 웃잖아. 왜냐면 색깔이 위에만 달라. 막아서? 색깔이 달라. 위에는 백일이가 있고 아래는 황인이 살아. 나이 사랑해요. 설빙이 망고 빙수라고. 설빙이 배달이 돼? 강남선 년 맞니? 나보고 강남 소개시켜준다더니. 나 얼마 전에 태국에서 수영복 입고 하다가 모르고 꼭지가 노출이 된 거야. 어머. 경고 먹었잖아. 깜짝 놀랐다니. 나 은근히 클린한 방송에. 진짜? 그럼. 너가? 술. 옛날에 이렇게까지 안 뚱뚱했어요.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어. 안 믿는다고? 날 지냈다는 말을. 진짜야. 진짜 갈비뼈로 피아노 쳤다니까? 진짜지? 그 정도는 아니고. 좀 피워줘라. 갈비뼈로 피아노 치는 정도는 아니고. 얘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딱 지금의 나에서 조금 너보다 말랐지. 뭘 나보다 말라? 개소리야. 살짝 좀 나보다 살짝 이제 좀 있는 정도였지 내 몸에서.